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입니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되는데요. 그동안 잘 몰랐던 한국 문화가 바로 하나 있는데 바로 놀이 문화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오징어 게임 후에는 저는 한국 놀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한국 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같이 돌아가 볼까요? 와우, 시간 여행 온 것 같아요. 사극에서 많이 봤던 집 그대로 있고 지금 현재인지 조선시대인지 구분 못할 정도 그대로인데요.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거기 뭐지? 여기는 유시 아닌가요? 유점? 우와, 유시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네요. 유놀이 아세요? 유놀이는 뭐 돈 줘서 그렇죠? 여기 나오는 대로 처음은 세고 근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하죠? 이제 두 개야. 내가 이기고 있는지 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6점. 6점. 이거 6이고. 6점은 그럼 6시랑 연결돼 있는데. 원전이. 시원해요. 네. 좀 도와주세요. 궁금한 거 많아요. 한국 전통 놀이에 대해서 배우러 왔는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거 너무 많고. 근데요. 잘 오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새는 세계적으로 한국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세계인들이 빠지게 된 이유가 그 한국 전통 놀이 매력이 무엇인가요, 원장님? 그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다양한 놀이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자연에서 얻어진 놀이고 외국에 미국에 계신 이제 철학자죠, 말하자면 그분이 스튜어트 컬린이라는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동남아 어딜 가도 한국만큼 놀이가 다양하게 많고 그리고 과학적이고 너무 우수한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역시 전통 놀이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지금만 아니라 100년 전에도 100년 전에 그 전에도 세계 사람들 한국 놀이에 빠졌네요. 그렇죠. 그 유판이 말해요. 당군 시대. 진안, 변안, 마한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려면 다른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 유판 놀이판을 것처럼 해가지고 전쟁 전략판이었어요. 이게. 유놀이로 전략을 세웠어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도 이건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뿐이에요. 그런데 유놀이는 설명 잘해주셨는데 유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유점이요. 아주 그 세 번을 이걸 던지거든요, 세 번을. 그래가지고 세 번을 던져서 그 운세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그게 안 칠까요? 네네. 좋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설명해주세요. 윷놀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박달나무로, 근데 저건 좀 워낙 크지만 보통 그지 요만큼 굵기로 해가지고 박달나무가 있어요. 그걸로 해서 이제 남자들이 주로 놀고 여자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요거는 사리웃으로 해요. 사리웃. 사리웃이라고. 그러니까 마당 쓰는 거 있어요. 사리라고. 그 나무인데 그걸 깨면 오늘은 이거는 사리웃이 없어서 제가 우리 동네에서 개나리 죄송하지만 개나리 좀 잘랐어요. 근데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여기다 종지에다 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번을 흔들어.
운 좀 좋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걸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오! 개가 나왔어요. 개 나왔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좀 크게 해드릴게요. 오케이. 네. 그럼 세 번 정도 네. 흘리고 손을 빌어야 돼.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잘 나와야 돼요. 네. 네. 오, 개 나왔어요. 개 나왔어요. 네. 네, 한 번이에요. 또 두 번 하세요. 이제 세 번 해야 돼요. 네네네네. 이제 두 번째 합시다. 이런 기회는 어떻게 해요? 더야. 더요? 오케이, 세 개. 그럼 또 다시 한번 개도 걸. 걸 나왔습니다. 개도 걸. 걸. 오, 좋은 건가요? 네. 나왔네요. 뭔가면요, 개도 걸. 네. 장마에 해를 본다. 이야, 올해 운이 터졌어요. 오. 장마에 해가 나면 얼마나 좋아요. 꿉꿉하자 그냥. 비큰 컸어요. 이제 최고예요. 아, 이제 눈물 없고 없어요. 행복감만 있습니다. 아, 그럼. 아, 좋은 일인데요. 우선 이제 가족들이 전부 방에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전부 돌아가면서 보게 해요. 네. 그럼 식구들을 다 보는 거죠. 자, 올해는 농사가 잘 되냐? 오케이. 우리 아들이 누구네 집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잘 되냐? 그러고서 또 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봐가지고 아.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결정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도구를 구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는 철학도 들어가 있고 과학도 들어가 있고 다 있어요. 네. 네. 놀이판 있으면은 여기서 요걸 가는데 요걸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하나가 있고 얘가 개가 나왔어요. 얘는 이제 유시 나와서 이렇게 가 있고 그렇지. 얘가 지금 갔어요. 던졌는데 개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여기서 얻고 갈까? 아니면 얘를 여기서 잡아먹을까? 어떤 거 하실래요? 네, 이걸 네. 갖다 가서 먹고 너는 나가 내가 이 자리 찾잖아. 이게 오. 전략이에요. 아, 이거 전략이에요? 네. 아. 근데 이렇게 수학도 돌아가고 과학도 돌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옛날 사람은 들었어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지요. 그걸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 역시. 이게 놀이를 볼 때 놀이가 보통 놀면 그냥 아, 그냥 놀고 끝내자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놀이 안에 산수도 들어가고 과학도 들어가고. 오! 어머나. 와, 완전히 이거. 네, 맞아요. 맞아요. 딱지. 딱지예요. 아, 딱지. 딱지. 이거 세계적으로 네. 유명해졌어요. 네, 네.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고요. 어휴, 그거 보셨어요? 그럼요. 아주 재밌죠? 그럼요. 아주 재밌었어요. 네. 아. 딱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얇게 네. 하는 게 있고 오. 이렇게 두툼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 두툼하게 하는 건 바닥에다 놓고 네. 발을 이렇게 대. 바람을 빨리갈 것 같아. 이렇게. 우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돼요? 아, 잘 안 돼. 해보세요. 이거는요. 아이들 이제 딱지놀이가 하고 싶어요. 딱지놀이 할 사람 여기 모여라. 딱지놀이 할 사람 여기 모여라 하면서 동네방네를 막 골목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럼 애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다 나와요. 오. 네. 참 간단하게 말하면 딱지놀이가 그냥 간단한 건 줄 아는데 거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그 인간성을 키우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한 장 가지고 신문지도 괜찮잖아요. 돼요. 그럼 그냥 종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네. 아우, 좋은 놀이네요. 네, 좋은 놀이에요. 딱지 치는 방법이 네.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배꼽 딱지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배꼽이 어디 있어요? 배꼽이. 배꼽. 여기.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만큼 쳐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옆으로. 아니, 옆으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네. 요게 지금 어디가 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금 여기가 조금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람을 싹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럼 할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모르겠는데요. 네. 자, 사이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힘이야, 힘. 아유, 안 되네요. 안 되네요. 네. 아니면은 네.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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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여기를 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탁 쳐서 이게 이렇게면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 아, 옆으로. 예. 네.
힘이 없어요. 배꼽이 힘이 없어. 다 들어가세요. 배가 뭐 밥이 안 먹었어요. 네. 네. 그게 문제예요. 네. 예, 여러분 얘기는 느슨하지 않아요. 어, 원장님. 네. 닭치 접는 법 배우고 싶어서 종이 준비했어요. 네, 그랬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네. 그러면 자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가져가시고. 아, 한 장. 네. 또 한 장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두 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장이요? 네. 이걸 세수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아, 세수로. 이쁘게. 네. 접었죠? 네, 접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십자로 이렇게 놓으세요, 십자로. 십자. 어. 아,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네. 이제 우측으로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만 돌아갑니다. 이렇게 놓으세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측이야. 또 요쪽으로 돌아가야지. 요쪽 해야지, 요쪽. 이쪽은? 네. 우측하고. 네. 우측에서. 네.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아, 그 안에서. 네. 아주 잘했어요. 네. 한번 쳐보세요. 내려봤지, 쳐보세요.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종이 접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엔 신문지니 뭐니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유엔 모자도 썼고 아. 신문 접어서 네.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딱지 놀이를 하는데 오. 내가 다 땄잖아요. 네. 그럼 넉넉하게 놓아줘. 아. 걔한테도 조금 놓아주고 아. 그래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렇죠. 그래서 흥을 다시 돕고 놓은 그런 말하자면 인성 교육이 잘 됐단 얘기죠. 아, 맞아. 마음이 이겨도 논아주고 그렇죠. 또 논아 갖고 네. 또 그걸 갚으려고 들고 이런 그 심성을 바른 참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오징어 게임에서 그 세계인들이 이런 놀이를 보고 이렇게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네. 엄청난 그 우리 한국의 어리다며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게 외국 사람들도 아 저기 저러졌구나 그렇죠. 얼른 볼 때는 엉터리 같은데 그 안에 깊은 내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철학적인 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How do you feel playing Takti? Oh, it's so much fun. I really enjoy the game. It's so simple, but it's kind of difficult and so satisfying when you actually manage to flip the paper. What do you think is the charm and what is interesting about like, Korean traditional games? One of the things I find interesting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games is there are games that are easy for anyone to try playing. And they are games that are similar to games I've seen in many different countries, but they have their own charm and their own way of doing things. Oh, 원장님, 이 소리가 뭐예요? 아, 지금 사물놀이가 놀이라는 거예요. 와, 아. 어. 사람이 많이 왔네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 세계적으로 이제 한국 놀이가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전통 문화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나라의 전통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또 밑에다가 전수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도 해외에서 공연하실 생각 있어요? 아, 저희는 지금도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진짜요? 네. 어디 가셨어요? 가깝게는 일본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유럽 그리고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
파라과이까지.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네. 와 진짜 직업 반대편 그대로 가셨네요. 네네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처음 보는 것들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생소해 하시다가도 어느새 융화돼서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근데 악기 들고 있는데 이 악기 이름이 뭐죠? 이거는 전통 악기 중에 소고라는 악기입니다. 소고? 네. 와,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나와요? 소고는 소리가 리듬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저거는? 이것은 꽹가리라고 하겠는데요. 악장 역할을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소고 한번. 소고. 소고를 밑에서 두 번 치시고 위로 올려서 한 번. 같이. 하나, 둘, 셋. 치고.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오케이. 타이밍 그렇게 해야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와. 원전이 산물놀이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거기에 빠져요. 맞아요. 좀 더 주고 이렇게 아 그렇죠. 흥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네. 왜 그래요? 산물놀이 매력이 무엇인가요? 그건 장단이에요. 장단이 당당당 따다다 따다다 당따다다 하니까 어깨춤 저절로 나와요. 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 장단에 다 들어와서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매력 있는 거죠. 네. 장단에.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사물놀이가 아니라 풍물놀이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아, 풍물놀이. 굳이 그거는 마당에 막 쭉 줄도 서고 깃발도 들고 막 이러고 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농사 잘 되라고 뭐 그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도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이 이제 축소돼가지고 사물놀이로 지금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물놀이는 무슨 뜻이에요? 네 가지 장단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가지. 네. 처음에 뭐냐, 꽹과리. 꽹과리. 네. 네. 꽹과리. 그 다음에 북. 북. 네. 징. 징. 징 하는 거. 장구. 장구. 땅땅땅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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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세마치 장단이라는 게 있고 장단의 기법이 몇 개가 있는데 세마치 장단이라는 거 뭐냐면 세마치 장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마치 장단. 세마치 장단. 둥둥두둥둥 이렇게. 그다음에 자지머리 장단이 있거든요. 따다다다다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따다쿵 따다다다 쿵 띠다 쿵따 쿵 따다 쿵 뜨레다라 쿵 따다 쿵따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단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네. 그건 빠질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 춤추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흥과 네. 신명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그냥 하면 어깨 춤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아 너무 좋네요. 사물놀이는 공동체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 같이 어울리지. 여러 사람들. 그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빛내가면서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와, 원장님 우리 여기 민속전에 와보니까 진짜 조선시대 모습은 그대로인데요. 풍경도 좋고 마을도 그대로 있고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마을끼리 이 마을하고 저 마을하고 이렇게 폐로 이쪽 편 이쪽 편 해가지고 두 편이 서로 싸우고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아 하는 거 마을끼리 그럼 네. 대항전 싸우는 그런 놀이예요? 그럼 대항전이죠. 그거는 근데, 아마 그 줄다리기. 그렇지, 줄다리기. 아, 줄다리기인데요? 네. 다 같이 하는 포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말이죠. 네. 네. 힘 좋은 사람들 앞에 서고. 그렇죠. 적 같은 사람은 뒤에 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럼 원장님, 출다리기는 그 풍년을 기원했던 단합의 놀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놀이만 취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온 마을이 다 그냥 응원을 하고 난리. 왜냐면 지네 삼촌이 가고 지네 오빠가 가고 네. 하니까 아, 박수 치고 난리를 찍고 또 배부르 먹었죠. 네. 또 흥경은 또 춤도 좋고 노래도 했죠. 게임도 했죠. 너무 신나는 때 마지막 판에 그냥 그걸 하는 게 줄다리기 그냥. 그 제일 마지막 하는. 아 마지막 판에. 그런데 어쨌든 그 줄다리기는 그 마을의 평화를 아. 그리고 사랑을 네. 그런 것을 심어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배농사 짓는 몇몇 나라가 오. 이렇게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오, 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는데요. 아, 등재됐어요? 네, 네 나라끼리 서로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네, 힘을 모여서 같이 공동 등재가 됐겠느냐. 아, 네, 네. 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국가가 그래서 굉장히 멋진 나라가 우리 나라. 우리는 그렇게 죽고 살고 앞세우는 게 아니라 네. 줄다리기가 화목이고 단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지. 네. 그걸 이제 풍년이 되라. 제발 좀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네. 그러면서 그럼 우리 힘내자. 어떻게 힘을 내냐. 다리 온몸에다 힘줘서 우리 같이. 한번 줄다리기도 내기라도 해보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세요. 네. 오징어 게임하고의 그 양상학은 조금 다릅니다. 좀 과했죠. 네,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줄다리기의 그 특징적인 거는 단합이에요. 아, 네. 그냥 줄다리기만을 줄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야. 인생에서 네, 거기에서 모든 걸 전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모로 끌어내는 거예요. 네. 연준이 여기? 네, 네. 연 있고 저기도 연. 있고. 연. 네. 오, 연이면은 연날리기. 연날리기인데 여기 이제 꼬리가 있잖아요. 오, 네네네, 맞아요. 요런 거는 이제 가오리 연이라고. 아,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연이. 구멍 있어요? 구멍이 있는 게 우리는 네. 특징이에요. 아, 특징이에요? 네, 특징이에요. 오. 외국 거는 이렇게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는 구멍이 하죠.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바람. 바람. 바람장을 이렇게 넓은 게 네. 하늘에서 이렇게 떴을 적에 네. 바람이 이렇게 불면 그냥 한쪽으로만 몰려요. 아. 근데 이게 중간에 바람이 있으면 바람이 중간으로 가서 이렇게 분리를 그렇죠. 시켜요. 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연날리기는 어떤 뭐 상징성 그런 거 있어요? 전쟁을 하면은 우리 아군한테 어떻게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 역할을 했죠, 이게. 네. 저도 좀 알아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기술은 여기 연날리기에 좀 그 원리가 좀 연날리기 하면서 배웠던 거는 비행기 만들 때도 쓰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연 생겼어요, 저. 가오리 연이에요. 가오리. 가오리? 응, 가오리. 아, 이게 가오리예요? 네, 이 꼬리가 아주 길잖아요. 네. 바람에 날리면은 엄청 멋있어요. 네, 잠깐만, 조금 더. 와, 높이 올라갔어, 높이 올라갔어, 높이 올라갔어. 와. 아이고, 꼬리를 아주 너무 멋있게. 어머. 와, 왜 그렇게 바람을 잘 타?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걸 편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는 진짜 아주 과학적이에요.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소박하지.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특징이 있다는 거 네. 딴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과학적인 머리를 썼다는 거. 그래서 우리 네. 어떻게 보면은 현대 대한민국 우리 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대한민국 세계 무대에 올라가서 바로 그거예요. 그 나라는 전통 놀이도 도움이 많이 됐죠. 전통 놀이를 하면서 우리 현대 성장을 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전통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 와우 오늘은 한국 전통 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 한국도 얼마나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많이 배웠어요. 전통놀이는 그냥 단순히 놀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교육 도구,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칼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전통놀이는 세계인들이 부러울 만한 점이 엄청 많은데요. 뭐 최근에 콘텐츠도 해서 해외에도 많이 퍼졌지만 앞으로도 세계인들이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